자, 오늘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08년식인데 저희한테 제품 장착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차량은 한 2018년도 정도에 장착하셨는데 유속증강기 탄 R타입은 스로틀에 하나, 그리고 D타입은 터보하고 인터쿨러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제거할 거고,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저 안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라파 플러스 1 제거하고요. 예전에 라파 플러스 2라는 제품 장착했었는데 배터리 플러스 접지 요것도 탈거해서 추후에 차량이 뭐라 그랬죠? QM5 LPG입니까? 그냥 디젤이요? QM5 디젤 차량에 이전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탈거 작업만 해서 손님한테 요거는 그동안 잘 썼고 이제 폐차를 하고 QM5 경유 차량에 이전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쿨러관 분리했고요. 스로틀 그리고 터보 다 분리해서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차량이고요. 라파 플러스 소용량, 예전 거 소용량 5개, 대용량 하나. 그리고 탄피 인터쿨러하고 터보에 하나씩 해서 2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그리고 R타입도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보관했다가 고객님 QM5 가져오시면은 이전 장착이 될 수 있는 건 그대로 이전 장착하고요.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QM5입니다. QM5 10 몇 년식이라 했죠? 12년식. 키로수는? 13만. 아, 오늘 그 이전 장착하러 오신 고객님인데 이 차량 제가 장착 전에 타보니까 와, 정차시에 진동소음이 아주 많이 심합니다. 진동하고 소음이 많이 심하고 D드라이브에 있을 때하고 N에 있을 때, 중립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할 정도로 진동이 좀 많이 심합니다. 소음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QM 시리즈들은 그래도 차는 다른 RV 차량에 비해서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긴 하는데 풀악셀 좀 밟아봤더니 뭐 뒤늦게 출발하는 그런 감이 좀 있고요. 스타트나 뭐 이런 건 그래도 괜찮고 RPM은 조금 살짝 그냥 평상시보다 살짝 더 밟는다 싶을 때는 2200이나 2300에서 지금 기아 변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공명이 심하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면식이 있다 보니까 좀 노후된 건 사실이고요. 여기 탈거해놨던 거 R타입 하나, 그리고 N타입 2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하나, 소용량 4개 이전 장착할 겁니다. 이전 장착하면서 사이즈가 틀린 거는 새 걸로 바꾸면서 새 걸로 바꿔드리고 50% DC에서 또 장착을 해드릴 거니까요. 탈부착 비용은 7만원 나중에 이제 포함해서 가격을 설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작업이 조금 빡셉니다. 저기 터보관도 저 안쪽에 있어갖고 좀 분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꼼꼼히 작업 한번 한 다음에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터보에 유속증강기 탄 N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터보에 N타입, 그리고 인터쿨러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스로틀에 탄 포인트 하나. 자, 이전 장착하면서 그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서 장착했고요. 잠시 후에 테스트 주행하면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 플러스 1은 터보에 3개, 그리고 스로틀에 4개, 저기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잠시 후에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볼게요. 자, QM5 12년식이라 그랬죠? 네. 12년식. 주행거리는 10몇만이라 그랬죠? 13만 키로. 이 차량 지금 유속증강기 탄 포인트는 스로틀하고 인터쿨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터보에는 N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소용량이 5개, 대용량 하나, 그렇게 이전 장착했습니다. 카니발에서 얼마 전에 탈거를 했고요. 계속 직진이요. 뭐 사장님이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RPM이 한 2-300 떨어져요. 사장님 제가 장착 전에 타보니까 좀 밟으면 2000 좀 넘어서 2200 정도에서도 RPM 기어 변속이 됐었는데, 기어 변속 구간이 2-300이 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힘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엑셀 뛰세요. 여기 60km 있어요. 엑셀 떼어도 항속 주행도 길어져요. 직진해서 이제 1차선 들어가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 힘이 어떤지. 차 없을 때.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요. 암만 해도 지금 터보, 인터쿨러, 스러틀이 다 공기를 갖다가 와류를 치면서 유속을 증강시킨 만큼 힘이 좋아진다니. 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계속 밀고 가죠. 전에보다 항속 주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미리미리 엑셀 뛰는 연습만 네. 하시면 되고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유턴해서 한번 쭉 밟아. 유턴 하면은 차 없을 거야. 쭉 한번 밟아보세요. 아니 느껴져요 사장님이? 네. 느껴지죠? 네. 부드럽고 네. 그죠? 그리고 또 힘도 좀 느껴지고 네. 네. 부드럽게 이제 이게 계속 틀려져요 타면서. 진동소음은 워낙 좀 심했었어요 차가. 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중고차 구입하셨으니까 별 이상 없으면 그냥 네. 타세요. 아,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원래 이 진동소음도 좀 더 좋아질 거예요 타시면서. 또 봄 되면 또 차 틀려져요 봄 되면.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항속주행을 좀 많이 이용하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연비 세이브가 많이 되거든요. 예. 사장님한테는 권할 거는 아, 뭐 나중에 예. 타고 싶을 때 그 뭐야 배기 있잖아요 우리 고스탈파 예. 배기가 저기 사장님 소개하신 사장님은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달았다고 왜 좋아지냐고. 그러니까 다른 와류휠 같은 거는 저희 제품을 따라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그 고스탈파 배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질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배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따라하죠. 저 탔는데도 힘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엑셀 떼어보세요. 계속 밀고 갑니다. 좀 떨어지는 거 봐요. 거의 안 떨어지잖아요. 100% 떼었는데. 그죠? 이게 항속증이 이렇게 길어진다. 솔직히 사장님 잘 안 믿으셨죠? 사장님이 어차피 그 지인분께서 떼가지고 다르게 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딱 장착하고 타보면 알아요. 제 카메라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예, 살짝만 그냥 악셀. 반응이 되게 빨라져요. 예, 완전 아주 그냥. 예. 나가는 게. 재밌어집니다. 부드럽게, 예. 나가시는 게. 1차선 들어가서 쭉 내려가서 유턴해갖고 외장 들어가야 돼. 예. 정말로 신기해요. 왜 그거 했는데 차가 좋아지지. 다 신기하다, 희한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관심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만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대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기네, 어쩌네, 짜고 치는 거네, 손님이 아니네 막 이러거든요. 엑셀 뛰셔야 돼요. 계속 가요. 그때 저 신호 보고 지금 미리 뛰라 그랬던 거예요. 뛰면은 봐봐요. 지금 떼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올 동안은 엔진 구동하는 데만 기름이 들어가지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기름이 쫙쫙 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저기서 떼라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시라고 시내에서도. 계속 밟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까제 장착 전에 타봤기 때문에 알아. 옆에서만 타도 차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거든요. 저는 좋네요. 네,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가가지고 조금만 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신제품 나오면 계속하고 또 추가하고 추가할수록 차가 또 틀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고스탈파 흡배기도 안 한 상태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봄 되면 심심하면 왜냐면 이게 이제 적응이 돼요. 오늘하고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차가 조금씩 계속 좋아지거든요. 특히 장거리 주행 한번 하고 시내 들어가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잘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만큼 다 느끼게 되면 내 차가 전에 어땠지를 까먹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씩 뭐 하게 되면 차가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신 분들은 거의 중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요. 하여튼 뭐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예, 거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연비가 됐든 예, 뭐 차가 또 훨씬 더 잘 나간다는 등 뭐 예. 좋은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리뷰로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회장님. 네네.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셨어요? 예. 네네네. 좀 밟아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밟을 틈도 없이 차가 잘 나가니까는. 아, 네네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금 타고 왔는데 네네네 밟을 틈이 없더라고요. 밟을 틈이 없었대요. 네. 네, 그냥 얹히고 있어. 그냥 100km 나오고
그렇죠. 발이 엑셀레터를 덜 밟아도 그냥 가속도 빨라지고 네네, 딱 맞습니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체감 느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이제 밟았는데 차도 또 많다 보니까 또 밟을 겨를도 없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얹히고 있는 상태에서 100km가 나오니까 네네네. 예,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도 주시고. 아 예예. 예. 아 주변에 소개 좀 많이 해주죠. 네네.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